저는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이게 막 빈티지 샵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대구에. 그러니까. 어. 그 거리가 형성되어 있을 만큼. 저희가 이제 대구에 차로 간다고 하길래 뭐 그냥 뭐 동생 따라가는 형은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좀 검색을 해봤지. 그러니까 그 동성로에 빈티지 관련된 거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야 여기 가면 좀 재밌겠다라고 해서 좀 기대를 하고 갔었죠. 한 좁은 골목을 따라서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거를 거의 다 들어가서 봤는데 저희가 오늘은 그 중에 세 개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는 좀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네. 갈 때가 걱정이지. 올 때는 뭐 파이팅으로 올 수 있는데 갈 때? 돌아갈 때가 문제. 더 문제는 문제. 다음날의 문제. 여기는 재밌는 거는 예전에 나왔던 어떤 빈티지 리바이스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클래식한 피스로 이게 리메이크를 해주시는 거죠.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일단 다 이렇게 안에 앞에 선을 잡아놓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거 클래식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꽤 좋아하겠다.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시작했는 업사이클 브랜드고 이제 이게 이제 메이드 인 USA 제품들이 메인이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빈티지 USA 제품들 같이 전개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양한 데님이랑 어울리는 캐주얼 웨어들부터 좀 다양한 이제 티셔츠 브랜드들까지 같이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좀 재밌는 게 저희 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빈티지 볼캡들이에요. 예. 아, 그 빈티지 제품도 있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빈티지가 저희 어떻게 보면 나이트웍스의 뿌리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런 이제 미국적인 빈티지 서브컬처들을 계속 갖추고 가고 있어요. 네. 나이트웍스는 되게 재밌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맞춤 데님을 입으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리바이스를 활용해가지고 맞춤을 해주신데 여기 가보려고요. 스윙 서울이라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그 한대면 천호전에서 팝업 스토어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그냥 패션 유튜브로 촬영하는데 혹시 내부를 저희가 쇼핑하고 조금 촬영하도 괜찮으세요? 아 괜찮긴 한데 요거를 제가 저희가 그럼 빨리 치우고 저희 조금 이따 다시 올까요? 어, 네네. 아 네네. 네네. 그래주시면 네, 제가 정리하고 근데 그렇죠. 이제 스윙 서울 같은 경우는 홍대에도 매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조금 그 빈티지 관련한 세컨드핸드로서는 굉장히 조금 유명한 그렇죠. 그런 곳이죠. 대구에 있다길래 어 그럼 가보자 해서 갔는데 남녀로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물론 저는 이제 그 중에 제일 봤던 거는 스카잔. 스카잔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원래 이제 여기 위에 재팬이 써 있는 게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 코리아 써 있는 게 되게 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 정도 길이가 나오는 거 별로 없어요, 실제로. 대부분 다 작아요. 제가 스카잔 진짜 많이 막 빈티지 입어 왔는데 지금 현재 그 더블아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라이프 앤 컨트리. 예전에 컨트리로 나왔어.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더블아레로 된 거거든. 아, 근데 딱 보면은 약간 그 느낌이 있죠. 이거 예쁜데? 그거는 아까 처음 봤을 때부터 예뻤어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거기 있는 샵들 중에서 저한테는 제일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할리데이비슨이나 아니면 뭐 락밴드티나 아니면 스투시, 슈프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면은 진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꽤 많았었고 빈티지라는 거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 맞는 그러니까 보물찾기? 같은 그쵸. 느낌으로 가시면은 괜찮은 아이템을 좀 득템하지 않으실까? 선크림 있어요 혹시? 어? 선크림 있어요? 샵으로는 딱 알지. 본인의 어떤 목적만 달성하면 사람 그때 텐션이 확 떨어져. 다 그렇지 원래 근데. 아니 그니까. 나도 이제 다 피가스.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도 있긴 한데 확실히 이제 대구가 막 대프리카 대프리카 그러잖아요. 덥다고. 대구가 덥긴 덥네. 차와야 차. 여기가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크람샵이에요. 크람샵. 아, 네. 여기는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크람샵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그 키로를 담아가지고 키로로 아이템을 판매를 하세요. 그래서 되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괜찮은 아이템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키로로 담았을 때 뭐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그 키로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키로에 39,000원. 1키로에 39,000원? 또 이런 걸 또 눈이 가네. 파란색을 좋아하시네. 하와이 가야죠 이제. 그러니까 파란색을 좋아하셔. 아니 잡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좀 신어볼까요? 55, 55? 안 되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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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너 이런 것도 이거는 키로 아닌가? 키로 맞아. 이거 키로야? 네. 이거 필요하지 않겠어? 1.4랑 하시 뒤에 74g은 빼서 54,600원. 오. 프라임에서는 스투시 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리오파 슈즈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구매 안 했지만 아쉬웠지. 리오파 슈즈 있었고 그리고 부츠 뭐였죠? 그거? 데너도 있었고 뭐 데너라든지 리오파 같은 경우의 아이템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동일하게 어떻게 그람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데너 같은 경우는 부츠는 거의 한 5만 원대 그리고 맞아. 리오파 같은 경우도 3만 원대니까 다 올렸는데 거의 1kg도 안 나왔다 아직. 그러시면 1.3 정도 나오세요. 57,000원입니다.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몇 가지 아이템을 했는데 키로를 하니까 깜짝, 놀라, 깜짝 놀라겠네. 몇 분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그냥 주시면 됩니다. 몇 벌이죠 이거 저희가 한 개? 네 개 있어요? 다섯 개? 다섯 개요? 오 하나에 만 원 꼴이니까 좋다. 헤어도 아쉬워. 근데 저 리오파의 덱슈즈 같은 경우는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아니면 국내 판매는 보시면 거의 한 10만 원 후반대 판매되고 있거든. 저 코드라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근데 사이즈가 아쉽네. 작은 색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대구편 세 번째 뭉티기로 가겠습니다. 대구분이 아니신가 봐?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오늘. 근데 대구면 뭉탱이 먹어야 해가지고 사진도 촬영하셔봐고 그러면 잠깐만 이모가 이쁘게 나 이거 처음 먹어봐요. 어때? 무슨 맛이야 이게? 와. 여기 안 떨어지잖아. 오, 진짜 안 떨어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잡으러 엄청 고생하는데. 나 생각보다는 안 졸려요. 뭉탱이 고기 먹었더니 생각보다 안 피곤해, 진짜. 다행이네. 이상한데? 그래서 오늘 잡으러 덕분에 굉장히 편안하게 올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뭐 가려고 하면 좀 남았잖아 시간. 이제 한 10분 남았어요. 네. 바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차일 거. 바지가 너무 늘어지겠네. 어? 바지가 왜? 너무 늘어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입는 거예요? 거의 비버.